네, 여러분 돌아왔습니다. 제가 오늘은 오랫동안 계획했던 CBR400RR 또 속삭이게 되네. 네. 아침에 나왔는데 너무 방치돼서 배터리가 없을 것 같아요.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. 자, CBR400RR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여름이라 너무 덥네. 옷을 잘못 입고 나왔다. 아, 더워라. 아, 내절이 7월인데 봄옷을 입고 나와서 아, 그냥 아침에 나오자마자 땀 범벅이 되어버렸네요. 그리고 오토바이 커브에 아이고 거미줄 쪄가지고 이거 뭐냐 이게. 아 진짜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바이크를 탑니다. 잘 타면 한 달에 한 번입니다. 아무튼 와 봅시다. 아 목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지만 몇 마디 해볼까 싶은데 파란불이 됐네요. 일단 이 CBR 400 RR은 되게 오래된 바이크입니다. 오래된 바이크고 지금 제 바이크는 상태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. 굉장히 좋은 편이죠. 그리고 제가 이 차를 두 대를 샀어요. 하나가 전부가 안 가져서 다시 이 차를 샀어요. 실제 바이크를 탄다는 것 자체는 도시 위에서 매연 마셔가면서 이렇게 햇볕 쬐어가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많은데, 아,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쿠쿠닝에 바람 넣는다라고 표현을 좀 하죠. 일단은 여러모로 바이크는 자유를 느끼기 위해 탄다. 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냥 제가 여기에 앉아있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,
나 혼자 타는 비행기를 타고 있다 이런 느낌, 개인 전용기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. 아, 그리고 일단 CBR400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드리자면 이 차는 되게 오래됐어요. 지금 이 바이크는 97년, 6년 아마 그때 연식인데 그렇게 따져도 24년, 25년 돼가죠 이제 거의. 그래서 컨디션 좋은 차를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. 지금 얘도 뭐 거의 꽃물이고 지금 저도 이거를 돈을 들여서 고치기 뭐 할 정도로 되게 오래된 바이크입니다. 아무튼 이 차는 오래됐습니다. 그래서 추천은 못해요. 상태 좋은 차. 소리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 환경상 마이크를 빼질 못했는데 그래도 녹음을 해봐야 되겠어요. 내가 원하는 자리가 딱 보이네. 저기 벤치가 있고 사람이 없으면 좋겠는데 없으면 더럽지. 다단하네요. 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네요. 아이고, 나사 부분에 녹도 쓸고 관리 좀 해줘야 되는데 보면 슬립이 있었던 상처가 좀 있죠. 이쪽 카울은 제 걸로 갈았습니다. 앞에 여기 다 갈았고요. 원래 제가 두 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대 걸로 바꿨습니다.
여기하고 여긴 슬립 흔적이 있죠. 어쩔 수 없이 많이 왔는데, 네, 일단 예, CBR 400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길게 한번 가볼까 합니다. 예.